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해 현재 수원 정자동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경기도의료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도청이 광교 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구청사를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현재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확대 개편하자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안성과 파주 등 6곳에 분산된 현재의 병원 상황으로는 코로나 등 감염병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하고 비계되는 현 매산동 청사를 새로운 경기의료원으로 활용하자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구청사 이용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는 예전의 계획을 그대로 고수해서는 안 됩니다. 현 경기도청사를 경기도의료원 본부로 사용해 수원병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기도의료원은 감염병과 응급센터 기능을 보강해 도내 공공의료의 중심으로 만드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국종 교수 논란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닥터헬기 등 외상센터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수원병원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국종 교수 사임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은 민간이 외상센터 운영 등 공공의료 영역을 담당할 때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조성환 의원은 현 수원병원 건물 등을 매각할 경우 이전 비용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청 이전 이후에 도의회 건물을 소방재난본부가 사용하는 방안이 이미 제시된 바 있어서 의료원 이전이 실현될 경우 구 경기도청사는 안전과 의료 복합시설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뉴스 박일국입니다.